화요일에 열리는 평택 시민 나눔 문화 축제와 함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택시 우리 정장선 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매년 축제마다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부스에서 정신없이 땀을 흘리고 계신 우리 평택사회복지협의회 모든 이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푸른날개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잘했죠? 예, 우리 장애인 합창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양순 단장님, 그 다음에 정주희 시장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께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멋진 화음을 우리 평택시민들께 늘 들려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푸른날개 합창단 단원들이 한번 떠난 것 같지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기관 종사자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을 대신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평택시장 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상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 축제로 끝나지 않고 예, 나눔 문화축제는 이름만으로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또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이 돼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 길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원 오늘 하루 만이라도 우리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계층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저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정치, 따뜻한 정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앙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촬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헌신의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국회의원.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사회의 수고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